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의 시민안전정책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.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방역수칙 위반 처분이 개인과 소상공인에게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최지호 기자입니다. 지난해 삽시간에 대형 건물을 집어삼킨 주상복합화재. 이 사건을 계기로 30층 이상 울산 지역 아파트와 주상복합 32곳 가운데 18곳이 피난 안전구역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그렇지만 피난 안전구역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은 여전히 이렇다 할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. 저희가 전년도에도 제도 개선책을 주문을 했는데 그 개선책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.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는데.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든지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몇 건에 대해서 그 저희들 경고 조치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코로나19 과태료 처분이 개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1,625건, 가정 내 사적 모임 위반이 1,234건으로 전체의 76%를 차지했고, 식당과 카페, 편의점 등이 51건으로 개인과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겁니다. 계도나 그리고 1차 경고, 뭐 2차 단속, 뭐 이런 어떤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, 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또 하는구나, 그게 또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시민들도 안내를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공동체의 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.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기준액의 82% 수준이며, 특히 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은 기준액의 22%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렇게 확보율이 저조해서 추후에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, 특정 목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것에 재정 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배지 지급 시기를 놓쳐 울산에서는 배지 30만 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.